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입금확인증의 증거위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26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교조랑 별두개 정도이고요. 증거위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겁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보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입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그 피고인이 증거위조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유죄를 인정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아닌 것 같다고 파기 환송된 겁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 법령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형사재판 중인 소외일의 가명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소외일은 알선수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알선수재하면서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돈 받은 거를 이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피고인이 소외일이 피해자 회사한테 피해액을 일부를 입금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죠. 그리고 또 돈을 다시 피고인이 받고, 피고인이 다시 또 입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 8회에 걸쳐서 3억 5천만 원을 입금한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 3억 5천만 원을 모두 변제했다라고 하는 전표 한 장하고 입금 확인증 7장을 이제 이 소외 자기 아는 사람의 재판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피고인이 한 행위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전표하고 입금 확인증 그 자체는 허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입금해서 7월 1일에 돈을 뺐고, 다시 그 돈을 7월 4일에 입금하고, 또 7월 뭐 10일에 빼고, 그다음 7월 12일에 넣고, 이렇게 뭐 여러 번 했는데, 이 입금한 거는 맞죠. 왜냐면 돈이 갔으니까, 뺀게 문제죠. 그러니까 변제가 허위인 거는 맞는데, 입금은 허위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딱 이런 이 지금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증거 위조라는 거는 뭐냐면, 내용이나 작성명의 작성 일자를 위조하는 것이 증거 위조다. 그런데 허위 주장하고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위조 이용되는 경우까지 형법상 증거 위조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금증이나 전표는 그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뺐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 변제를 안 했는데 변제한 거라고 말한 게 허위 주장인 것이지, 증거 자체는 위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대법원은 입금증이, 확인증이나 전표 그 자체가 위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위조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증거 위조의 개념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증거 위조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원심과 달리 판단했고, 이거는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그 자체의 위조, 그러니까 딱그 입금 확인증, 그 문서 자체에 뭐가 있는지, 작성자가 잘못된 건지, 일자가 잘못된 건지, 또는 뭐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이거에 관한 내용만 보면 되지, 이것을 그냥 만든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위조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그뭐 의뢰인들이 뭔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뭐 이거 증거 위조 되냐 안 되냐 할때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할 때 활용할 수는 있는데, 자칫 이제 의뢰인한테 이런 거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제 의뢰인이 증거 위조하는 데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쓰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허위 주장을 만드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까지도 반드시 부과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